지구와 달의 운동. 자, 5회의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열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계절의 변화, 별의 시차 현상, 태양의 연주 운동, 밤과 낮의 길이 변화는 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럼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항성월과 상망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상망월은 약 27.3일이 걸린다. 자, 이게 29.5일이죠. 항성월은 약 29.5일이 걸린다. 이게 27.3일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바뀌어 있는 거죠. 자, 뒤에서 보면은 달의 위상이 변화해서 다시 같은 위상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상망월이라고 한다. 자, 맞죠? 답은 자, 디귿만 맞게 되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 남중하는 시각과 달의 모양을 우켓짝지인 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자 이쪽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 이쪽에서 지금 태양빛이 비치고 있죠. 그 다음에 달이 이 위치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면은 자 반을 딱 나눠서 자 이렇게 태양빛을 받는 쪽은 낮이 되고 자 여긴 밤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이 위치에 있을 때 남중하는 시간 자 남중 시간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은 달의 중심하고 지구 중심을 이었을 때 자 이 지구를 통과하는 지점 요 위치의 시간이 남중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자 요 위치는 지금 낮과 밤의 경계죠. 자 낮과 밤의 경계라는 것은 자 새벽녘이나 저녁 무렵이 되는데 자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는 자 낮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지금 낮과 밤의 경계에 있다가 자 잠시 후에는 이 위치로 돌아가면 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저녁 6시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위치였다는 것은 4분의 1바퀴가 돌아가게 되겠죠. 4분의 1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녁 6시면은 자 여기는 밤 12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중하는 시간은 자 밤 12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이 달의 모습은 자 지금 오른쪽에서 태양빛이 비추기 때문에 반을 나눴을 때 오른쪽은 밝게 보이고 왼쪽은 어둡게 보이겠죠. 자, 왼쪽은 지금 어둡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구에서 이 달의 모습을 보면은 자 달의 밝은 모습만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자 보름달을 보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그 위치가 변해서 1년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먼저 자,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자,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은 태양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다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서 자, 태양을 보면 태양은 다시 자,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자, 이쪽 방 이렇게 돌게 되는데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보이냐면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답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삭과 망일 때마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삭과 망일 때마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달의 공전궤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곧 달의 공전궤도면을 우리가 백도라고 얘기하고 지구의 공전궤도면을 황도라고 얘기하는데 황도와 백도가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삭과 망일 때마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달의 위상에 따른 조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달의 위상에 따른 조차 우리가 먼저 보면은 자, 조차가 생기는 원인은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조차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쪽에 달이 자, 삭과 망의 위치에 있을 때는 지금 태양의 인력과 달의 인력이 자, 합쳐져서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 크기가 세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자, 인력 크기가 세기 때문에 자 바닷물이 많이 끌려가겠죠. 자 그럼 이때는 바로 우리가 만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달이 자 이 상연과 하연의 위치와 있을 때는 지금 태양의 인력과 자 달의 인력이 일부가 상쇄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바닷물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작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클 때 이때를 우리가 사리라고 얘기하고 자 사리가 일어날 때는 망과 삭일 때 그 다음에 자 조금이 일어날 때는 자, 상연과 하연일 때 조금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